네. 근데 영화를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고 이런 거보다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만든 이 영화가 그냥 묻힌다라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죠. 난 길거리로 나가겠다. 네가 뭔데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간호사로 출연자. 그리고 나도 배우니까. 네. 네, 제 남동생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꼭 알려보고 싶었어요. 강남역을 나갔죠. 아, 나갔는데 사실은 민폐잖아요. 메가본 들고 8월 30일 날 곽경태 감독님의 영화 미운 어린 새끼가 개봉합니다. 네. 6시간 정확하게 매일매일 6시간씩 했어요. 사실 영화 300만, 400만, 800만, 뭐 100만은 너무 약하지 않아 이랬는데 한 명의 관객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이 8,000원짜리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영화 식구들이 다 같이 극장에서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8남매니까 식구가 꽤 돼요. 야. 한 사람씩 딸리고 애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한 40명 정도 모아서 극장을 예, 거의 빌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엄마거든요. 네. 제가 이혼을 하고 엄마 급격히 아파지시고 또 남동생이 영화 하면서 좀 잘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 하셔서 엄마를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부축하고 갔어요. 가서 엄마랑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영화를 보는데 엄마가 다 영화 보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놈이 진짜 제대로 연기를 하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셨대요, 엄마가. 그리고 나서 엄마가 몸이 급격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해 예.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 배우 조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나가 약간 좀 심신이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가슴이 좀 먹먹했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누나가 밖에 이렇게 대중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고마웠어요. 한편으로. 고맙고 그리고 누나라는 사람을 가족으로 뒀다는 거에 대해서 포만감이 있었고 예. 예.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동생을 끔찍히 사랑했었어요? 끔찍히 싫어했었어요. 아. 네. 진짜. 왜냐면 제가 거의 그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층 신분이 달랐죠? 예. 예. 여기는 수드라라고 이렇게 천민 예. SNS를 통해서 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글도 또 올렸었어요. 네, 지환이가. 네. 그거를 이제 누나가 그 이혼 결정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그 쪽방에 살았거든요. 그 제 조카 방에.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서로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제 방에서 그렇게 그 부추김치에 소주를 마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당일날 그 기사가 나니까 사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도 솔직히 그냥 좀 속이 상해서 그 트위터에 좀 올렸어요. 네. 가슴이 찢어진다. 네.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올렸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기사가 또 뜨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울렸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지웠어요. 근데 지웠더니 지운 거에 대한 기사가 또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나랑 이렇게 쭉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누나가 굉장히 그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좀 그 나쁜 행동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렵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영화가 사실 보시면 기억을 지우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다 지우고 나서도 또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저만 쑥 빠졌어요. 제 방에서 이제 자는 척을 했는데 한 30분 있다가 누나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이 시점에서 왜 나한테 이런 영화를 왜 보여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아이고. 만드니? 어?
장난 아니 막 그래가지고 막 울길래 제가 한동안.